네, 마지막에 문자에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름을 주목할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지 오늘 대박처럼 김두영 선수와 김영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각 프랑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프랑스지만 다른 색깔의 프랑스인 것으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력 어떤 형태로 드러나겠지 지금부터 KR이나 경기장으로 함께 하시죠. 프랑스 대 프랑스 절대 현실에선 볼 수 없는 그런 경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뭐 선수들 프랑스로 경기를 하긴 하지만 뭐 프랑스의 모습은 겉모습일 뿐이고 일단 김두영 선수와 김영일 선수가 전체적인 컨트롤과 뭐 감독과의 경기를 풀어나가게 되겠죠. 드레세계와 앙리 선수가 앞으로 튀어나온 이 3-5-2 시스템을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 파란색의 김두영 선수의 포메이션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 이어서 김영일 선수의 흰색 프랑스입니다. 13세기 왕리가 투톱으로 올라와 있네요. 네, 3호위 같은 경우에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앙에서의 킬러패스, 사실 지단을 이용한 앙리와 트레제게에게 쏟아지는 킬러패스도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 패턴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지단으로 직접 돌파를 해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격 쪽에서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조금은 수비적인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단단한 그 중앙 미드필더들의 그 사운드 상당히 그 지켜보실 법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뜩이나 그 양 사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한번 주의깊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파란색의 김두영 선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작하고요. 김영희 선수의 흰색 프랑스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시작합니다. 각각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3판 2승의 싱글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선수들 첫 경기 굉장히 중요한 생각으로 임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초반 득점이 역시나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상대 선수의 어떤 공격 패턴이 주로 이제 초반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편의 그 초반의 그 움직임, 초반의 그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 김영희 선수 노골적으로 측면으로 오는데요. 네, 좌측 안전 뚫렸고 안쪽으로 크로스! 아, 하지만 연결되지 못합니다. 네, 사실 네,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머리로서 이제 득점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사실 머리로서 받아 넣는 것도 굉장히 많은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일단 크로스 올리는 타이밍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영희 선수의 크로스 타이밍이 좀 나빴기 때문에 공격수에서 받아주기 힘든 그런 위치에 올라왔죠. 아, 지금 그렇습니다. 안쪽까지 안쪽 크로스 연결! 아. 안쪽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수비가 뻗어냅니다. 조용한 가운데 지금 김영희 선수의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뭐 김영희 선수가 일단 노골적으로 측면 쪽에서 볼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아 지금 찬스인데요? 네, 다 중앙으로 한번 얘기해서 안정 길게 들어왔지만 이번 것은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김두영 선수가 지금까지는 약간의 풀리지 않는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네, 하지만 방금과 같은 역습 모습은 굉장히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3호위 중에 미드필더 톱이라고 할 수 있는 지단에게 볼을 투입이 되고 그리고 네. 나서 투톱 중에 한 명인 톱에게 다시 또 투입이 된다고 하면 다른 한 명 선수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 드레스게 한쪽으로 연결해 줄 때 수비에게 다시 한번 막힙니다. 역시 중앙에서의 카운터 어택 같은 경우는 방금과 같은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효율적인데 김대영 선수 아주 차분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미드필드 중에 아무래도 두터운 만큼 양팀 모두 두터운 만큼 그것의 그 활용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간에서 컷다운하면 바로 또 역습을 연결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일단 공격적이 한 번에 넘어 김대영 선수 패스가 굉장히 또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지금도 측면 쪽 수비 굉장히 좋네요. 네, 김영희 선수가 우측과 좌측의 그 측면 공격을 주로 하는데 아, 역습 아, 무너뜨렸어요. 김대영 대단하죠. 단번에 슛 골! 좋아합니다. 김대영 선수가 첫 번째 골! 지단! 중앙 미드필더진을 약간 생략한 과감한 그 침투 패스가 바로 그 골로 연결되네요. 김두영 선수 초반의 힘은 오히려 초반의 분위기는 김두영 선수가 훨씬 더 좋았지만 사실 김두영 선수가 중앙에서 미드필드를 이용해서 상대방 수비수의 볼을 뺏은 이후에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넘어오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공격수들이 상대방의 일자 수비를 뚫기 위해서 중간적으로 들어왔다가 옵사이드 트랩을 피하면서 나오는 상황에서 넘어온 그런 로페스가 굉장히 효율적이었고 네. 그것은 뭐 깔끔하게 수비수를 젖히고 골퍼 1대1 차분한 경기에서 보여주네요. 초반부터 그 기세는 김영일 선수가 분명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김정 선수의 역습 한 번에 골물이 뚫고 마네요. 안쪽으로 얼리 크로스죠? 하지만 수비수가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네. 김영희 선수 쪽으로 계속 제주는 김영희 선수가 부리고 이제 득점 김지영 선수가 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김영희 선수가 그렇죠. 이렇게 측면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패턴의 크로스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뭐 얼리 크로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김두영 선수가 역시 포메이션도 똑같기 때문에 상대편의 공격을 수비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효율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반 초반의 모습이네요. 네, 김영희 선수가 잘 풀리지 않은 채 얼리 크로스로 경기를 한번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공격수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에라에게 공을 연결시키는 김두영. 김두영 선수가
깔끔하게 측면으로 연결시킨 이후에 그렇죠.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이런 플레이를 하는데 역시 득점에 대한 어느 정도 빌드가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다시 한번 중앙 뒤쪽으로 한번 빼봅니다. 안쪽으로 가자 마케렐레. 이것은 네. 네, 약간은 무리수가 있었던 그런 슈팅이었던 것 같네요. 네, 일부러 아무래도 이제 수비수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크로스는 쉽지가 않은데요. 역시 그만큼 아직 우측 연결됐는데 네, 태포 늦었어요. 네, 오프사이드. 김영일 선수의 수비의 수가 그 일자라인을 잘 형성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스하는 타이밍에 수비수가 몸살을 붙여줬기 때문에 마음 놓고 패스를 하지 못한 것이었고요. 뭐 김영일 선수가 어느 정도 측면 쪽에 뚫린 것을 읽고 그렇게 과감하게 압박을 해준 것이 또 좋은 효과적인 수비가 되었네요. 네, 다시 한번 좌측 열어줍니다. 김영일 선수. 바로 올라가야죠. 앞니까지 주춤주춤 거리다가 안쪽으로 크로스 연결될 때 수비수 맞고 수비수가 멀찌감치 과장입니다. 지단. 네, 계속 보죠. 첫 번째 김정현 선수가 이 역습에서 득점을 했는데 역시 김정현 선수는 차분히 역시 윙포워드들이 오버래핑 할 때까지 기다려주네요. 아무래도 그 피파 그 게임상에서 가장 네. 또 중요한 게 큐버트 상대편의 선수들을 좀 깊숙하게 들어오게 침투시키는 건 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컨트롤을 이용해서 공격수들을 빠르게 침투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좀 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두 명의 공격수 한 명의 미드필더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습차스였는데요. 네, 안쪽으로 이제 코너 공격입니다. 세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네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길게 넣었는데 너무 길게 공이 벗어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공격 김영애 게이지 상으로 한 10% 정도 오버가 조금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또 빠른 역습.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 보고 들어갈 때 이번에는 사인이 그렇게 맞지가 않았던 모습이네요. 반대쪽 열어주는데요. 막혔어요. 일단은 중앙에서 네.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패스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고 하면 공격수가 다시 뒷걸음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옵사이드 트랩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패스 슛! 네. 막아냅니다. 걷어내는 공을 다시 수비수 맞고 바깥으로 네. 나가는 그 끔찍한 장면이 연출됐네요. 다시 많이 올려주고 이번 것도 걷어냅니다. 전생으로 그 세트피스 상황이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선수들 전반적으로 일단 커서 플레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커서를 이용해서 공격수 압박을 좀 잘해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게이지도 조금씩 미스가 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한국 대표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뭐 김영일, 김지영 이 두 선수 워낙 서로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충분히 긴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김영일 선수 물론 지금 뭐 한 골 정도 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침착한 경기 운영이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한 골 차이기 때문에요. 한번 상대방의 수비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찾아 이번 거 안쪽으로 연결될 때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전체적으로 얼리 크로스 이번 거 상당히 좀 날카로운 모습이었는데 공격수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걷어냅니다. 네, 지금도 김대영 선수 돌아서면서 볼을 흘리려는 그런 센스 있는 동작을 보여줬는데 네. 김영일 선수가 속지 않았네요. 네, 이제는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스 타임 이미 정확한 시간은 멎었고요. 안쪽으로 마지막 공격이 될 듯. 네,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김주영 선수와 김영일 선수의 개막전 경기인데 김주영 선수가 역습 찬스 단번에 성공하면서 1-0으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김영일 선수 공격을 많이 했지만 실속은 조금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네요. 네, 과연 그 후반전에서는 경기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는 김영일 선수와 김주영 선수가 포지션을 바꿔 시작합니다. 김영일 선수의 흰색 프랑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얼리 크로스 안쪽으로 들어간 것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네, 역시 전반전에서는 김영일 선수가 공격을 많이 했지만 측면 쪽 돌파를 잘하고도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후반 초반에 어떻게든지 빨리 동점골을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측면 쪽에서의 김주영 선수 수비가 워낙에 좋습니다. 오히려 네. 이렇게 역습을 시도하면서 상대방 수비진을 더 교란시키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그 김주영 선수가 역습에 이른 그 공격들이 상당히 좀 날카로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측면 수비수를 단단히 한 것도 상당히 그 준비해온 전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멋진 슈팅이었는데 김주영 선수 역시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이런 센스는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중간적으로 공을 연결시킵니다. 슬패스 찬스인데요. 그렇죠. 안쪽으로 수비수. 수비수 한 명 정도 들어왔을 때 공은 따냅니다. 저쪽으로 다시 한번 역습을 연결시키는 김주영 선수입니다. 김주영 선수 안쪽으로 연결됐는데 사실 네, 김영일 선수가 측면이 계속 막힌다고 했을 때 측면을 고집할 필요가 없이 중앙 쪽에서의 한 번의 킬러 패스를 사용해 본다고 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대영 선수가 수비하기가 너무 편한 것이 계속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비를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업사이드죠.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격들
이번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서 혼자 가운데 덩그라니 있습니다. 외로울 정도로 혼자 있었어요. 너무 많이 앞서 있었네요, 지금 네. 같은 경우엔. 아, 마음이 그만큼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영희 선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포지션이었네요. 네, 공격, 아, 지금도 시스 나왔어요. 오,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안쪽으로 공격수 한 명 쫓아 들어가고 있어요. 우측이 아래쪽으로 트레지게. 아, 그렇죠. 측면에서의 크로스는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크로스였고, 뭐, 김영희 선수가 수비 잘해줬네요. 네, 김영희 선수의 역습 찬스. 중간으로 아, 연결할 때 이것조차 뺏기고 맙니다. 이번에 위험해요. 순간. 개인기죠. 아래 못하고, 끌어내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아, 잘 올렸어요. 이번 김영희 잘못했어요. 안쪽으로 슛. 아 막히나요. 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네요. 너무 지금 측면 쪽으로 벌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골대 쪽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각이 없었어요. 네 코너킥 찬스를 만들어 봅니다. 김영희 되게 좋은데요. 예 안쪽으로 수비 수거됩니다. 다시 한번 잡고요. 시민으로 주고 안쪽으로 연출 네, 패스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옵사이드. 계속 이제는 혼자 이렇게 민망하니까 두 명 들어갔나요? 전혀 김영희 선수의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두 선수 표정 굉장히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나 지금 한 골 차이라는 것은 그만큼 피말리는 접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네, 네 우수 연결 중공이었는데요. 네, 김영희 선수가 얻어냅니다. 아 이거 뺏기면 위험하죠. 혼전 양상에 펼쳤을 때에 가장 그 중요시해야 되는 게 그 밀프드의 그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수비 실점 안 되고요. 아 약간 무리한 크로스. 일단은 공격수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는 타이밍을 맞춰서 크로스를 올리고 있긴 한데 김재형 선수 그렇게 날카로운 크로스는 보이지 못하고 있네요. 뭐 두 명의 선수 모두 그 측면 돌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얼리 크로스에 약간은 그 의존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아 이거 좋았는데요. 안쪽으로 공 살려냈고요. 김영희 우측 여러 정도 아직까지 공 살려냈습니다. 자, 공 걷어내네요. 뭐 치열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김재형 선수 중간중간에 번뜩이는 센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김영희 선수도 측면 쪽을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그런 결정력 측면에서 어느 선수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냐가 아무래도 첫 경기 승패를 가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김영희 선수가 우측을 열어줍니다. 우측에서 왼쪽 크로스 준비하고 있고요. 안쪽 들어간 거 안쪽으로 크로스 왼발 크로스. 지금은 네. 수비수가 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역습이죠. 지금 완벽한 역습 찬스인데요. 지금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김두영? 천천히 접근하다가 안쪽으로 왼쪽에 연결됩니다. 앙리 아 측면에 한 명 돌아나가죠. 아. 네 김영희 선수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그렇죠. 수비수 앞에서 꺼내냅니다. 네. 아 맥골 싸는데요. 지금도 골이 튀었는데 뭐 측면에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것은 뭐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두 명의 선수 모두 그 공격이 이렇게 매끄럽게 풀리진 않는 모습인데요. 이번 거는 연결될 때 수비수가 다시 아 실수죠. 이런 실수 집중력에 들어갔어요. 김규영 선수 수비수가 걷어난다는 것이 악녀한테 아주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정직한 패스가 들어갔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앞쪽이 아니라 지금 김재형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측면 쪽으로 벌어져 있는 조금 빠져나와 있는 수비수에게 패스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골키퍼를 이용한 수비를 할 때나 패스를 할 때는 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인공지능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데 아 이거 김재형 선수 뼈아픈 실수네요. 아 김재형 선수 지금까지 전체적인 경기 흐름 잘 운영해왔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자신이 쫓기는 그런 입장을 만들고 맙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게 되기 때문에 김두영 선수는 더더욱 아, 개인기 좋은데요. 오, 좋은데요, 앙이. 그렇죠, 열렛 도출했어요. 슈팅했어요. 아, 수비수가 막아냅니다. 네, 뭐 김두영 선수 중앙에서 과감한 슈팅, 역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실점을 한 이후에 어떻게든지 빠르게 또 상대편을 따돌릴 수 있느냐가 리드하는 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김두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과감한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까지는 좋았네요. 네, 우측에서 이제 김영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크로스 들어간 건 이번에 바로 패스가 그대로 잡아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임 속 시간 한 5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제 연장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한 방의 패스, 한 방의 플레이로 경기를 끝내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김영희 좋은데요? 김영희 선수가 걷어냅니다. 아, 위험했어요. 중거리 슈팅 좋았는데요. 하지만 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슈팅은 나란히 4개씩을 기록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아, 김대호 선수가 중간에 이렇게 판단력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사실 김영희 선수가 측면 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한 번만 성공한다고 하면 경기는
이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과감한 중거리슛을 한다는 것은 네,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후반 45분 경기 거의 끝이 난 상황이고요. 몸으로 수비 잘해줬죠, 김영희 선수. 네, 2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게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위험해요, 위쪽 올라가고 안 돼. 공간 벌어지나요? 지금 그대로. 수비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희.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세피스 상황이거든요. 이거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네, 코로스 탄스 어떻게 연결할지 이미 전광판 시계는 멎었습니다. 짧게 가는데요. 지금 수비수가 막아주네요. 수비수가 막아내면서 분이 끝나는 알더니 안쪽으로 다시 한번 슈팅 연결되지 못합니다. 네, 오히려 김영희 선수 역습인데요. 다시 뺏기네요. 이렇게 1대1로 전후반 45분 시계 경기 전후반 90분 경기 이대로 끝나고 바로 연장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대로 경기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김영선과 김영일 선수의 경기 이제 연장전입니다. 1대1 팽팽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두 명의 선수 지금 사실상 정상적인 그런 경기라기보다는 둘 다 약간의 그 실수로 연결된 그런 공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그 연장전에서도 그런 걸 어떻게 노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뭐 수비 실수를 줄여야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선수가 포메이션을 같은 포메이션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서로 상대방의 공간을 침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빈 공간이 없다. 서로 답답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의 실수나 아니면 한 번의 역습으로밖에 득점을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네요. 네, 다시 한번 이제 김주영 선수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영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하는 김주영 선수 파란색이고요. 센터 서클 라인에서 공을 한번 뺏깁니다. 김영일 안쪽 깊게 들어갔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그 수비수들의 마지막 터치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아무래도 공격수들의 압박을 수비수들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인데. 들었어요. 김영일. 이거는 센스죠, 김영일. 김영일 선수. 이야, 이번에 단 한 번의 찬스 그대로 연결시킵니다. 방금 전에 공격도 사실상 수비수의 그런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사실 중앙에서 미드필드가 마지막으로 보내준 킬러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그것을 또 굉장히 감각적으로 돌아서면서 수비수와 그냥 골키퍼 사이 공간 쪽으로 볼을 흘려내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어요. 상당히 그 바늘과 같은 그런 공간을 그대로 슈팅 그리고 골로 연결시킨 김영희 선수입니다. 김규영 선수가 전체적으로 전반전 거의 뭐 이렇게 앞서고 있었고 후반에도 분위기 좋았는데 단 두 번의 슈팅으로 그대로 이렇게 분위기가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네요. 역시 아무래도 후반 마지막에 빼앗긴 이거 좋은데요? 완전 열어졌어요? 여기서 막아줍니다. 다 뜯었죠. 살았어요, 볼. 다시 한번 왼쪽 센터링. 하지만 받쳐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선 찬스죠. 중간에 중거리 준비할 수도 있는데요. 수비수가 많기 때문에 중거리 측에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크로스인데? 올려 순간! 너무 길게 떨어집니다. 다시 실수죠. 이거 계속해서 수비수에서 실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찬스! 멋진 바디슛! 막히네요. 정말 아쉬운 찬스 김주영 선수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계속해서 김주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시 실점을 한 이후에 김대형 선수의 공격력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있는데 이런 공격력이 후반전 전반전에 왜 안 났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겠네요.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김대형 선수 안쪽으로 얼리 크로스 들어간 것 김영희 선수가 걷어냅니다. 이거 수비수 실책! 이것도 그냥 없고 연결됩니다. 김두형 2대2 두 선수 모두 실수가 너무 많아요. 네, 일단은 그만큼 상대편의 공격이 날카롭고 강력하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상대방이 지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공격을 막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공격의 시작은 수비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들로 하여금 미드필더에게 볼을 침투하거나 패스해주는 것이 조금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볼을 끄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모두의 실책으로 연결되고 마네요. 연장 전반 끝머리에서 김정수 선수가 상대편의 그 실수를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면서 2대2 다시 한번 동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연장 전반이 끝이 났고요. 후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실수를 통한 그런 실점이라는 것, 실수를 통해서 한 그런 득점이라는 것, 사실 이렇게 매끄럽거나 이렇게 깔끔한 그런 느낌은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명의 선수 모두요. 네, 하지만 경기라는 것, 일단은 축구에서는 골을 넣는 것, 골라인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수들 분위기 측면에서는 지금 김주영 선수가 오히려 조금은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김주영 선수의 로댄, 안쪽으로 치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갑니다. 마크렐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중앙 쪽보다는 측면이 아무래도
조금 수비가 옆질 수밖에 없겠죠. 예. 아, 그런데도 수비는 잘했습니다. 김영기 선수. 아, 지금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김두영 선수도 수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 상당히 그 공격적인 플레이를 두 명의 선수 모두 펼쳐주고 있습니다. 아래 저 공 다시 한번 따내죠, 김두영. 아, 패스 좋네요. 안쪽으로 좋아요. 제대로 열어줬고요. 안쪽으로 올라가야죠. 안쪽으로 선택. 아, 잘 올랐는데요. 아, 슈팅 찬스인데 지금 같은 경우 수비수가 많았기 때문에 중거리 못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됐죠. 김영현 선수 역습 찬스예요. 나 안쪽에서 봐서주는 선수. 멀찍한 두 명 있었고요. 아, 위험할 뻔했어요. 길게 공을 연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수비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이것도 미드필더 실책인데. 아, 바로 올라왔죠. 안돼, 이거 그대로 할 수 있죠? 아, 지금 슈팅하기 각도가 좀 없었다는 판단인데요. 그러는 바람에 상대 수비인 그 김영일 선수가 공을 다시 한번 쏘고십니다. 깊숙한 태클. 경기장 안 풀린다는 건데, 아, 너무 멋진 태클이었어요. 예, 옐로 카드로 마감되네요. 아, 완전히 뒤에서 걸었는데요. 네, 답답한 마음이 아주 태클로 표출되고 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연장 후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실점을 하면 경기 끝난다는 그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네요. 네, 흐름을 끊어주는 그런 태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두영 선수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좋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격수를 빠르게 침투하고 있고, 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좌측을 열어주는 것도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공격들인데요. 김여일 선수도 그렇고, 김재영 선수도 그렇고, 두 선수 모두 쏘는데요? 아, 정면! 크로스 헤딩슛까지 연결했는데, 그것이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아, 이거 뭐, 김재영 선수 100번 안타까워 해도 돼요. 크로스 좋았고, 공격수까지 괜찮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면으로, 김재영 선수의 공격이 끝이 나고, 이제 김여일 선수 쪽으로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또 다시. 아, 실수했어요. 이게 마지막 공격이거든요. 이제 시계를 멎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김영희 선수의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김영희 안쪽으로 연결될 때 수비수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듯이 길게 걷어내면서 연장 전후반도 이렇게 마감이 되고 맙니다. 이제 페널티킥. 바로 승부차기죠. 승부차기. 김영희 선수가 먼저 차게 됩니다. 브레덱에 우측 아. 골. 네, 김지영 선수가 준비합니다. 김지영 선수의 드레자기도 좌측 골. 1대1. 자, 앙리 선수가 준비합니다. 앙리. 앙리 골. 오, 오른쪽으로 두 번째 골. 이번에 김지영 선수가 준비합니다. 김지영 선수 이번에 좌측. 우측 좌측. 아주 나누셔야돼요 김영희 선수. 일단은 한쪽은 포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김영희 선수 이번에 좌측 막아냅니다. 김두형. 아, 이걸 막네요. 이번에 어떻게 성공하면 좋은데요. 아, 우측의 골을 성공시킵니다. 김두형이 한 골 앞서갑니다. 프레스가 중요하죠? 아, 또 막아냅니다. 두 골을 막아냈어요. 이거 완벽한데요. 이렇게 되면 김재현 선수. 이걸 성공시키면 경기가 끝이 날 수도 있었는데. 김재현 선수 자신감 있게 가운데를 찼거든요. 이번에 가운데 골 시킵니다. 이번 것 성공시키면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납니다. 골! 야, 김두현! 위닝골을 성공시킵니다. 2대2 팽팽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승부차기를 4대3으로 마감시키는 김두현 선수. 마지막에 그 승부차기에서의 그 전략, 치밀한 그 지휘, 눈의 싸움도 상당히, 눈에 부셨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김두현 선수가 김영희 선수를 상대로 승부차기 안에 접전 끝에 승리를 잡아내면서 먼저 첫 번째 경기를 잡아냅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 이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